무슨 사연인지 대충 예상은 감. 이것은 전선위 슬리퍼라는 현대미술 작품입니다. 셔틀콕을 빼내기 위해 슬리퍼를 던졌지만 전선에 걸려 돌아오지 못한 것처럼 어떠한 목표를 위해 노력하지만 돌아오는 결과는 허무하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라켓까지 올리면 작품 완성입니다. 무슨 상황인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심정인지 한 번에 이해했다. 바닥에 있어야 자연스러운 신발과 공중에 있어야 자연스러운 셔틀콕이 전선이라는 바닥도 아닌 공중도 아닌 애매한 공간에서 서로를 마주보며 위태롭게 서 있다. 이 작품은 인간의 계급론에서 기존 상류층을 무너뜨리고자 노력하는 노동자 계층, 신발이 기존 자본가 계층, 셔틀콕과 만나면서 흐르는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기류를 표현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작품은 높은 평가를 받는다. I'm going to 차치. 차치하러 간다. 정직과 도둑의 차이. 정직과 도둑은 수건 한 장 차이입니다. 두 장 가져가면 도둑. 내 퍼스널 컬러는 집토님. 집에만 오면 안색이 좋아져. 삼계탕 집에 이거 없으면 섭섭함. 삼계탕. 아니 섭섭만 하겠냐고. 회사 여직원에게 이승목 추천해줬는데 호재네요. 저보고 책임지랍니다.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잘 살아보려고요. 감사합니다. 조카가 하도 쓰다듬어서 납작해졌어. 명절이 되면 납작해지는 강아지. 다들 확인하게 출석이라고 좀 부탁.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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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는 왜 쓰러지니? 오빠 러시아어 학과 나 중어 중문과. 개노답 공산당 남매. 와이프 카톡을 우연히 봤는데 장모님이 내 겁나 욕하더라. 못생겼다고. 두고 보자 할망구. 집 못해갔구나. 해갔음. 그럼 집 못생긴 거임. 아닌데? 나 아닌데? 야, 너가 봤을 땐 나 보냐? 별론데요. 아니 이미지가 고백하는 게 아니라 참나. 별로라고요. 아니 착하다 뭐 재밌다 이런 이미지 모르냐. 그니까 별로라고요. 알겠음. 너무 추워서 결국 중문 설치함. 확실히 중문 있고 없고 차이 나네요. 나름 신경 써서 만들었더니 3시간 걸림. 우왕구 이중문입니다. 일본 취직 잘 되겠다. 친구가 에뛰드에서 알바했는데 여자 손님 오면 어서오세요 공주님이라고 인사하는 게 매뉴얼. 근데 남자가 들어오길래 당황해서 왕자님이라고 하려다가 어서오세요 공자님. 앞을 보거라 중생아. 애 기운 빼려고 달리기를 자주 시켰었거든. 애기 40개월인데 몇 달 전부터 애 체력 빼려고 전력 질주 자주 시킴. 뛰어 하면 애 신나서 전력 질주하다가 쉬다가 또 뛰고 어린이집 가는 길에 전력 질주, 어린이집에서 오는 길에 산책하면서 전력 질주, 어디나 갔다 집 들어가면서 전력 질주, 이런 식으로 계속 시켰는데 어제 남편이 이제 시키지 말래. 기운 떨구는 게 아니라 체력이 점점 느는 것 같대. 가출고된 차 엔진 길들이면 들일수록 출력만 좋아지지. 체력 증진에 가장 좋다는 인터벌 트레이닝. 와우. 어른들이 장난치는 건 줄 알았는데 장난이 아니었던 것. 앉았다 일어날 때 아이고 하는 거. 자기 나이 말하는데 버퍼링 걸리는 것.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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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 커 내 녀석. 고작 인간 주제에 울부짖는 202 단번에 제압. 이몽 울부짖는 202를 한 손으로. 개소리 써놓고 끝에 여름이었다만 붙이면 그럴싸해짐. 야 이기여 여름이었다. 우리 동네 싸움꾼 아줌마 있는데 오늘도 밖에서 싸우길래 내가 베란다로 좀 조용히 하라고 혼자 사냐고 소리치고 숨었거든. 그 아줌마가 막 누구냐고 밑에서 치라길래 불 다 끄고 쭈그린 뒤 김치냉장고 뒤에 숨어서 알아서 뭐 하게 외치고 또 숨음. 아빠가 내게 이 인형을 선물로 주고서는 바닥에 떼굴떼굴 구르며 눈물까지 흘려가며 웃느라 숨도 못 쉬었음.
용돈 받았을 때는 웬만한 거리는 다 지하철 타고 다니고 군것질도 잘 안 하고 했는데 직접 본 거니까 아쉬 뭐 어쩔 뭐 정신으로 돈 더 쓰는 것 같음. 엄마가 네가 직접 벌어봐야 돈 아까운 줄 안다고 그랬었는데 이걸 벌려고 내가 개고생한 걸 생각하면 이 정도는 써줘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화가 많이 날 때 숨을 천천히 쉬고 좋은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다스리. 는 건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그냥 매운 거나 드세요. 친구랑 당연하지 했는데 바로 짐. 솔직히 김인호 볼 때 남매 아니었으면 한 번쯤 대시했을 것 같다 생각하지? 개놈 아니야 진짜. 가린 거 내 남동생 이름 분하다. 뱃살 거치대. 분명 가왕 방청객들 다 오버하는 거라 생각했는데 처음 방청 간 날 대도서관 정면으로 가면 벗는 거 보고 의자에서 엉덩이 5cm 정도 붕뜬 다음에 오버 아니라고 생각하게 됐음. 우리 반에 영어 못하는 애가 있는데 영어쌤이 단어 가르치고 있었는데 라우들리라는 단어가 나온 거야. 그래서 쌤이 그 애한테 이거 뜻 뭐냐고 물어봤다. 근데 내 친구는 영어 못하기도 하고 몰라서 작은 목소리로 뭐 모르겠어요 이랬는데 쌤도 들어서 뜻 알려주시려고 라우들리 뜻이 크게잖아? 그래서 쌤이 크게 이랬더니 갑자기 걔가 모르게서요 이러면서 교실 울리도록 소리 겁나 크게 내는 거. 쌤도 어이없어 하시고 나 걔 뒷자리였는데 개웃겨서 쓰러졌었음. 님들 혹시 달리기는 안 하고 숨만 헉헉거리는 건 효과가 없나요? 제가 땀나는 걸 싫어하고 근육에는 별 관심이 없는 대신에 폐활량은 늘려두면 좋을 것 같아서 매일 숨만 헉헉헉헉 크게 빠르게 쉬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폐활량에 효과가 없단 얘기를 들어서 그런데 사실인가요? 말이 안 되지 않나요? 달리기랑 차이점은 다리 근육을 안 쓴다는 것뿐인데. 순환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심장의 기능인 피를 얼마나 잘 보내냐에 따라서 헐떡이고 아니고가 결정된다고 봐도 됨. 마라톤 선수들 심박수가 정상보다 낮다는 말은 들어봤을 거임. 그만큼 심장이 한 번에 더 많은 피를 뿜어낸다는 거고 심장을 강화하려면 그만큼 써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체온이 오르고 땀이 나는 거임. 폐활량 높이는 효과는 있는 거죠. 어쨌든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사셈. 왜요? 폐는 똑같이 운동하고 있는데. 알았다, 열심히 해라. 본인의 웃긴 사연이나 직접 찍은 사진 등을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다음 자동 영상에 소개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킹!